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네에 있는 허름한 PC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만 보셨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PC방은 골목길이나 대로변에 대놓고 있는데 바둑이, 맞고, 포커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PC방이라기엔 굉장히 크기가 작죠. 왜냐면 PC방은 시간하고 간식을 파는 곳인 만큼 안에는 컴퓨터가 많아야지 적자가 안 날 텐데, 일반 PC방하고는 크기부터 간판까지 다릅니다. 저도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유영님 댓글을 보고 이번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PC방은 오전 일찍은 안 열어요. 24시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현금만 돼? 바로 내쫓겼습니다. 특징은 일단 손님들 나이대가 4, 50대 분들이고, 잠깐 본 거지만 컴퓨터는 한 8대 정도 있고, 손님들 전부 맞고나 포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사장님 반응이 어이 학생이 노는 곳 아니야, 나가, 이런 식으로 내쫓겼습니다. 다행히 이런 PC방이 저희 동네에 많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곳 정도를 더 방문했는데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다 내쫓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될 때까지 하자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곳이 운 좋게 받아줬습니다. 여기는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게임하러 왔는데 혹시 카드세요? 카드는 안 돼요. 현금 잡고 가야 돼요. 네, 여기 뽑아오시면 되는데, 여기로 내가시면 편의점 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의 일명 주의 돌리기 화법이라고, 화술이죠. 자연스레 돈을 어떻게 주면 되냐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 2만원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해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보상이 힘들어요. 저 근데 저 그쪽에 얼마 더 드릴까요? 전 2만원만 넣어주세요. 네. 이거 누가 2번? 어? 그냥 물어보면 돼. 2번 내가 해놨다니까. 제가 또 내쫓길까봐 그냥 자연스럽게 2만원을 충전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게임이 도박이었어요. 여기 PC방에서 2만원을 충전하면 일반 PC방처럼 20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게임 포인트예요. 게임에서 2만 실버가 현금 2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PC방은 별로 안 와봤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100원짜리? 네. 네, 왼쪽이요. 이거요. 와. 이거 300원짜리 이상, 300원짜리인데 3만원 이상 있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설명하자면 게임 채널 이름이 점당 100원, 점당 300원, 점당 1000원입니다. 현금 100원, 300원, 1000원이죠. 여기 PC방 이름이 메론 PC방이라고 치고, 제가 메론 PC방에서 점당 100원인 채널에 들어가서 막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랑 다른 지역에 있는 메론 PC방, 거기에 있는 손님도 100원 채널에서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저랑 그 손님이랑 게임상에서 만납니다. 메론 PC방은 돈을 둘 중에 누가 따던 상관이 없겠죠. 수수료를 챙기니까. 5만원 받은데? 여기는 뭘로 하세요? 아니, 이거 뭐 그건 없죠. 뭐요? 원금이 얼마 이상 따야지 가져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 예. 5천원 따서 빼려면 빼고, 만원 따서 빼려면 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고스톱으로 돈을 따면 5천원을 따던 만원을 따던 현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런. 딱 5분 만에 쓰리고 두 번 맞고 끝났습니다. 제가 돈을 잃어서 열받아서가 아니라 도박하는 거 신고하고 또 레전드 각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대로변에 있고 저렇게 문을 열어놓는 게 불법치고는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단속 안 와요? 일부러 허가 달라는 거한테 뭐 단속이에요? 아, 그냥 그 사행성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방 걸고 가지. 아, 방금 문 닫고 해야죠. 불법이 아니 그렇구나. 일부러 다 허가. 아, 불법 게임을 갖다 놓고 하는 매장도 있어요. 아, 여긴 아니에요? 이 두 개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허가가 난 거야, 시민 난 거야. 아, 만약에 저 사람 말대로 구청에서 허가가 났다면 정말 헬이네요. 법적으로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영상 속의 사람 말대로 게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따서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그게 불법이라고 해요. 저도 만약에 돈을 따서 현금을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니까. 뭐 고발 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에서 돈 벌어간 사람은 벌금을 물긴 한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잃어도 신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동네에 있는 허름한 PC방은 도박장이다. 게임장 자체는 법적으로 괜찮다고 한다. 단, 게임 포인트를 환전할 때 불법이다. 법이 무슨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낸 법이지만 뭐 그냥 조금만 비끼면 단속이 어려워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는데 서민들이 이 PC방이 불법인지 아닌지 인터넷 말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유튜버인 제가 알아내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손님들이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분들이죠. 아무래도 인터넷에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은 본인이 만들었겠지만 이런 PC방이 우리 동네에 점점 늘고 있어요. 무슨 편의점이 생기듯이 대놓고 간판 열어놓고 생겨요. 이런 PC방에 손님이 뚝 끊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도박을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돈을 모았다,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선팔도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에 내 손모가지 겁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